대한 외교연맹이 주최한 제4회 아이스 카니발이 7월 29일과 30일 이틀 밤에 걸쳐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열려 화려한 여름밤을 수놓았습니다. 무더위와는 아랑곳 없이 베풀어진 은반의 향기는 순수마다 특이한 묘기를 벌려 선선한 장르를 더욱 시원하게 했으며 스피드의 액션을 곁들이며 은반을 난무하는 스케이트의 향기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내 국민학교에서 선발된 꼬마 선수들의 시범은 이체를 띄웠으며 특히 수성 국민학교의 6살짜리 윤효진 양의 프리스케이팅은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